그리고 원뱅크 넣어치기가 키스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키스가 키스가 또 이렇게 났는데 들어갔어요. 이정우 선수 오늘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군요. 네. 근데 이 공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 배치 중에 네. 하나예요. 제가 처음서부터 키스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. 이 키스가 이렇게 나도 웬만하면 저렇게 특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키스가 나도 뭐 강하게 난 것도 아니고 지금 진로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막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네요. 자, 원백 다시 한번 넣어치기. 자, 뒤쪽 공간만 아니면 특점이 될 텐데, 뒤쪽 공간이 뒤쪽 살짝 공간이 보여요? 아, 특점 됐습니다. 됐습니다. 득점됐어요. 10대 7이 됐습니다. 어느 순간 역전이 되고, 저렇게 흰 배합을 늦춰놓기 때문에 공들이 계속.